이번 시간에는 CP에 대해 CPMV 터치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는 뭐죠? CP는 카피의 약자고요. 네. 뒤에 파일을 하나 한번 똑같은 파일 한번더 파일의 디렉터리를 한번더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윈도우에 있는 카피 앤 페이스트 거기서 카피죠? 예. 예. 볼까요? 카피란 명령은 되게 간단하고요. 예, CP는 카피 약자입니다. 빈 파일은 하지만 네. 저기 그 지금 제가 코딩이라는 파일을 하나 복사를 해서 코딩2라는 내용을 한번 만들게요. 컴피그 아닌가요? 아, 예, 컴피, 아, 컴피그, 예. 네, 컴피그라는 파일을 예. 똑같은 파일을 예. 복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파이시2. 예. 엔터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컴피그라는 파일이 하나 있고 예. 컴피그2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파일이 0바이트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예. 뭔가 좀 느낌이 잘안 받아놨네요. 예. 그럼 파일의 내용을 조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뭐 지금 안 따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뭐 따라 하셔도 돼요. 똑같이. 자, 저렇게 하면 컴피그란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예. 저 config2라는 파일 안에는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캐시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예. cat하고 config2라는 파일을 넣어주게 되면 예. 저 config2라는 파일의 내용을 cat을 통해서 저렇게 볼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15바이트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났네요. 예. 카피 한번 그래서 또 해볼까요? cat하고 config2 하면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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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게 들어가 있고요. 네. 하고 config2라는 거를 config3이라는 걸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엔터 누르면은 엔터로 ls를 하면은 똑같이 15바이트짜리 파일 config3이라는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근데 그 만약에 아까 전에 디렉토리도 복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냥 디렉토리 명만 입력하고 그냥 디렉토리는 생략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복사가 안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왜냐하면 CP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R 옵션을 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리커시브하게 복사라는 내용이거든요. 파일을 복사할 때는 마이너스 R이라는 옵션을 써야 된다. 아, 디렉토리요. 디렉토리. 아, 예, 제가 헷갈렸어요. 파일은 없기 예, 때문에, 하위 그쵸.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요. 헷갈렸습니다. 자, 테스트 1. 예. 그다음에 타깃이라는 생성을 한다면은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에러 안 났잖아요. 보시면 타겟이라는 디렉토리가 동일하게 생성이 되는 저 거죠. 타겟이란 디렉토리 안, 만약 테스트 1이라는 원본 디렉토리 안에 예. 만약에 다른 디렉토리가 있었다면 그것도 카피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 RM 아까 전 시간에 했던 RM이랑 명령이랑 비슷하게요. 저기 순차적으로 안에 있는 것도 호출이 되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복사가 됩니다. 저 R이라고 하는 건 리커시브 약자죠. 예. 리커시브는 재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뭐 그건 일단 지금 모르셔도 되고 예. 그 안에 뭐가 그 디렉토리 안에는 또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예. 그 안에 또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런 모든 디렉토리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이 작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리고 MV라는 명령은요. 예. MV라는 무브의 약자입니다. 무브. 예. 그래서 아까 전에 config 3이라는 거를 이게 무브가 다른 디렉토리 이동시킬 때도 사용을 하지만요. 리눅스에서는 좀 특이하게 파일명을 바꾸실 때도 MV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윈도우에서 치면 cut and paste의 역할도 하고 그리고 rename 이름 이름을 바꾸기. 바꾸기 이름 바꾸기 역할도 이 MV라는 게 같이 한다는 거군요. 참 이거 좀 묘한 점인 것 같아요. 윈도우에서는 그걸 구분해 놨는데 리눅스에서는 저게 사실 똑같은 거다. 되게 실용적이지만 참좀 헷갈릴 친절하진 수도 않은 있고요.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config 2라는 파일과 예. config 3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config 3이라는 파일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홈 밑에 이고잉 밑에 테스트 1이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하고 있는데요. config 3이라는 거는 홈 밑에 이고잉이라는 걸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자 지금 요 테스트 1 밑에 있는데 이 테스트 1 밑에 있던 config3란 파일을 mv를 이용해서 이 부모 즉 이고잉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로 이동을 하겠다는 뜻이죠. 예, 볼까요? 원본을 쓰시고요. 그리고 한칸 띄우고 예, 한칸 띄우고 디렉 경로를 쓰시는데 이제는 전 시간에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상대 예, 경로 상대 확인해 경로로 주시는 그냥 예, 쓸게요. 예. 엔터를 누르시면은
여기는 지금 3, 여기 보시면은 전에는 3이 있었는데 예. 지금 3이 없잖아요. 그리고 config3라는 파일이 예. 사라졌네요. 어디로 예. 갔나요? 지금 한 디렉토리 위로 올라가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많아서 안 보이네요. 아 이고잉이라는 파일이 아, 예. 이동을 했죠. 예. 그러면 이 mv라는 거의 역할은 이동인데 지금 예. 다른 디렉토리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이동시키는 거 보여줬군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제 그 레이님이 예. 저 이고잉이라는 파일을 찾으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걸 봤는데 만약에 예. 저 파일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와일드카드나 이런 거. 네, 그걸 그렇게 뭐 찾으면 되죠. 살짝 보여드릴까요? 뭐 ls하고 e하고 별표. 네. 별표는 뒤에 있는 건 모두 다 매치시키는 이고요. 그러니까 2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명을 선택하는 명령이죠. 예. 와일드카드라고 하고 예. 그렇게 되면 이고잉이랑 example.desktop이랑 두 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앞 이름이 2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 요걸 선택을 한 거고 만약에 중간에 있는 것만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중간에 나는 앞에 세 자리가 앞에 그 세 개의 단어가 세 개의 단어 중에서 가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는 2하고 5로 시작하는 모든 파일을 보고 싶다. 예.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예. 2이면은 뭐냐면요 앞에 거 2로 시작을 하면서 예. 두 번째 파일에는 암호가 오면서 세 번째는 5로 돼 있고 예. 그 다음에 될 거는 뭐 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하나 어떤 문자가 와도 상관없고 예. 오지 않아도 되고 예. 이런 상황인 거죠. 예. 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일이 만약에 100개, 1000개 사실 1000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서버 시스템에서는 예. 그런 경우 그 안에서 필요한 파일을 찾아내야 되는데 예. 그럴 때 바로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예. 다음 명령으로 MV에 대한 또 다른 용법이 있죠. 리네임. 예. 리네임에 대한 거는 그 사실은 아까 전에 이게 제가 의도치 않게 리네임 리무브가 동시에 일어난 건데요. 예. 그 입력을 할 때 아까 전에 그 MV하고 config 예. 3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은 이 디렉토리 아까 전에 그 테스트1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config3이라는 파일을 예. 자신의 부모 디렉토리 이동을 하는데 예. 파일명은 이고잉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동을 시키면서 예. 이름까지 변경시킨 거고요. 예. 아 저걸 콤보로 예.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MV의 장점이군요.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같은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을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도 예. MV를 쓰면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config2라는 파일을 예. 제가 뭐 코딩이라는 파일로 바꿔볼게요. 예. MV, config, 예. config2하고 2, 코딩 예. 엔터를 누르고 확인해보면 보시면은 config가 코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MV가 예. 이동과 이름을 바꾸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예. 아까 전에 만든 테스트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예.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MV까지 있고 터치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예. 터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파일 빈 파일을 만들 때 예. 그럴 때 생성을 하는 겁니다. 예. 터치하고 만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고 계시면은 만세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예. 동일하게 용량이 없는 예. 그런 명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파일 관련된 명령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 내용을 볼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캐시라는 거 이용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건 뭐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파일을 핸들링하는 파일을 예. 제어하는 기본적인 명령들 예. 파일을 생성하고 예. 삭제하고 이런 것들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어떤 거 배우게 되나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ACL에서 Access Control Lis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권한에 대한 얘기죠. 예, 권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일종의 보안과 관련되어 있고 예. 예, 리눅스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예. 조금 어렵지만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죠.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보죠. 예. 예.